자, 채비 통문장 해야 되는데 또 스피킹 안 했습니다. 통문장 1대1 하고 나서 스피킹 하고 나서 시험 치세요. 그렇게 잔혹한 말씀을 예, 제가요? 왜 저거요? 크락 내 거다. You are clocky.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작. In Korea, In Korea. baby, babies have a party. Babies였나? On their first birthday. 아기들이니까 베이비스 맞겠지? 오케이.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두. 6가지 질문 중에 뭘, what? what 6가지 질문 중에 When? 계속해서 At the party, At the party. babies picks up on their future. 네, 그래서 틀렸으니까 고쳐 오시고요. 예? 예? Babies. 아, baby pixel. 이렇게? 오케이, 틀렸으니까 고쳐 보시고요. 뭐라고? The baby pixel one thing. 왜 픽업이죠? 에서 읽었죠? 오케이.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 하다시가 누가 하다시인데? 픽업의 뜻이 뭔데? 그냥 그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하지 말고 뭐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네가 얘기한 게 틀렸고 하다시 두가 아니고 하다시 더즈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래서 또 베이비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누가 짐이 한 가지 물건을? 영어 표현 Who picks one thing?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picks up one thing? 했더니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오케이. 그래서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이게 궁금하면 질문은 우리말 질문 무엇은 무엇일 수도 있니?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ould it b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했더니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아이가 짚는 물건은 이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있겠다라는 거고요. 여기가 그래서 각각의 짚은 물건이 의미하는 미래의 모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The pencil means a teacher. 그래서 The mic means a entertainer. 아! 주시고요. 에? 왜요? 틀렸잖아. 왜요? 연예인은
어딘가 틀렸는데. 예? Under... 모르겠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그러면 알아갖고 오세요. 아, on on entertainer. 여기는 왜 어 티처고 여기는 왜 on entertainer? T는요 자음이고요. on n은요 모음입니다. 네. 그나저나 애초에 어나 언을 써야 되는 이유 자체가 뭐죠? 자음 모음이라서요. 자음 모음이라서요? 네? 어, 그러면 이거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걔요? 어. 자음이요. 어, 그러면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어? 걘 쓰는 거 아니에요. 왜요? 얘는 왜 쓰는 게 아닙니까? 걔요? 어. 걔 하다시라서요. 그럼 여기는 왜는 왜 써야 되냐고요? 걔요? 명사이고 하나라서요. 그리고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몰라요. 이 전체 글에서 teacher라는 말이 몇 번째로 하고 있어요? 한 번. 처음 여기서 등장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얘 teacher가 이름씨라서 어를 썼다면 여기 pencil도 이름씨인데 그럼 여기는 왜 o가 아니에요? 두 번째라서요. 예. 아까 저 앞에 pencil 얘기한 적 있어요? 예. 예. 어 여기 또 어가 붙어 있네. 왜 어가 붙어 있죠? 여건 첫 번째잖아요. 전체 그 내용에서 전체 하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에 처음 등장한 이름씨인데 한 개죠. 그럼 여기는 왜 이거 안 하나요? 원인은 쟤네랑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른데요? 어 원인은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마우스 means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돼요? A computer programmer. 언니 평상시랑 뭐가 다른 거야? 어? 오늘은 잘하네. 어? 뭐가 다른? The money means 안녕하세요. A businessman. 예. 예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전에 어, 여기 아까 머리는 셀 수 없다고 그랬는데 왜 더를 왜 붙였어요? 네? 머리는 셀 수 없다면서 더를 붙여놨네요? 그 돈이잖아요. 더는 셀 수 있고 없고랑 아무 관계가 없다 했습니다. 예. 더 뒤에는 한계가 올 수도 있고 더 뒤에는 여럿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어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네. 어하고 더의 공통점은 뭐죠 그러면? 공통점이요? 어. 무슨 시 앞에 붙이 그렇죠. 예, 그럼. Koreans call this 도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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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어요. 도잡이. 예,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What?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한국인들은 이것을 뭐라 부르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So it will what? All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What do Koreans call this? It will make a noise again.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s call this? Koreans call this door 두잡이. 네. 그래서 그나저나 뭔가 얘는 뭐 아직 모르겠나요?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뭐라고요?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마도요? 맞아요 맞아요 맞거든요. 수고했습니다. 저희 시험 잘 치세요. 정신이 돌아오셨군요. 이놈 시키야.